태화강 둔치에 마련된 반려동물 문화축제. 각양각색의 반려동물들이 예쁘게 단장하고 잔치를 즐깁니다. 곳곳에서 가족들과 추억을 남겨보고 아기자기한 소품을 배경으로 인생샷도 남겨봅니다. 오로지 반려동물만을 위한 놀이터도 마련됐습니다. 가족들의 격려 속에 장애물도 넘어보고 짧은 다리를 부지런히 놀리며 멀리 던져준 공도 물어옵니다. 평소 주변 눈치를 봐야 하는 대형견들도 모처럼 마음껏 뛰어노느라 분주합니다. 리트리버라서 사람들이 조금 덜 경계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도 이제 우리 애긴 하지만은 좀 뭐라 해야 되지? 혹시 사고 날까봐 우리도 못 풀죠. 반려동물 천만 시대지만 사람과의 공존을 위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야 하는 동물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하루입니다. 반려견이랑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울산에도 좀 이렇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좀 자유롭게 뛰어놀고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도록. 사람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 복지가 화두인 시대. 울산에는 내년이면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도욱입니다.